송기자리에 왔는데요. 아까 능이산행 마치고 하산해서 여기 송이가 하나 보입니다. 어우, 이거는 피었네. 피었어. 오늘 일요일날이라고 해서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차를 대놨더라고요. 여기 막 해주고 다니는 흔적도 있고. 야, 그 와중에 이게 하나 건졌습니다. 아우, 향 좋습니다. 이거 뽑은 자리도 원상복귀 해놓고. 스틱하고 물하고 봉투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원래 이 밑에가 나는 자리인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송이입니다. 송이. 이야, 이게 송이죠. 사람들이 여기를 안 받고 간 것만도 천만다행입니다. 야, 이거 뭐 엄청 막 내려온 막 흔적들이.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데, 송이가 예전에 많이 나오던 자리인데, 야, 일단 한번 좋습니다. 진짜 송이는 볼 때마다 아무튼 신기한 버섯이죠. 예, 송이죠, 송이. 야, 좋습니다. 이곳 송이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봐온 것 같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이 단단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대물이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이 정도 사이즈로. 브레토가 좀 쌓인 데는 조금 더 크고 굵은, 예, 송이버섯이 나오고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2년 전인가? 10개 이상 쭉 있었는데, 올해는 계속 안 보이고 있네요. 뭐, 해마다 환경 조건이 틀리고 그러니까요. 비가 한번 쫙 오면은, 잠자고 있는 송이들이 확 올라올 건데, 이거. 송이 같은데? 여기 볼록 올라온 거, 여기 부분. 맞네요. 이야. 와, 이걸 뚫고 왔네, 이걸. 뚫고 나옵니다. 와, 덤플도 아니고. 이거를. 이야, 송이 거의 1등급이네. 1등급. 와, 단단합니다. 향 좋고요. 힘이,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그거 덤플도 아닌데 그거를. 이야, 뚫고 나오네. 뚫고 나와. 덤플도 아닌데 뚫고 나왔습니다. 야, 이 부분이 수상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볼로 올라왔죠? 평평한데, 이 부분만. 예, 송이 같습니다, 송이. 야,
송이 봤습니다. 송이 봤습니다. 와우. 아유, 막대기를 안 가져왔고, 지팡이를 가져왔으면, 어우, 지팡이도 해놓는데, 나뭇가지가 마땅치 않네요. 아, 와, 왕대물입니다, 왕대물. 와, 사이즈 보시죠, 사이즈. 와, 엄청 큽니다, 이거. 나뭇가지, 잠깐만요. 나뭇가지 좀 구해서. 이야, 이야, 이렇게 큰, 어우, 완전히 대무성입니다. 대무성. 어우. 어우, 이거 어디로, 뿌리가 어디로.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야, 이거 뜯길까봐 걱정이네, 이거. 와, 씨. 뿌리가 반드시 들어간 게 아니라, 아, 옆으로 휘었습니다, 휘었어. 와, 이거. 야, 이런 송이 처음 봅니다, 이렇게. 와, 휘어졌습니다, 휘어졌어. 이야. 이렇게 가시 컸는데도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와, 저는 3단인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가시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이건, 이 물병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물병. 어우. 야,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야, 이거 물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와, 죽인데, 죽여. 야, 이런 게 땅속에 있었네, 이런 게.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대박입니다. 송이 대박. 왕송입니다, 왕송이. 야, 모양도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야, 참. 야,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네, 이거를.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런 송이. 야. 야,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처음 볼 겁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야, 대단합니다. 단단합니다, 단단해. 와, 이게 아직까지 땅속에 파묻혀서.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며칠 사이에 뽕나무 버섯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 앞에도 있고. 예, 뽕나무 버섯 채취 좀 해야겠습니다. 뱀 있는 거 조심하고. 예, 이게 뽕나무 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은, 예, 뽕나무 버섯 부치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밑에 반지 모양의 고리가 있으면 뽕나무 버섯이고 없으면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또 뽕나무 버섯 부치는 이 뽕나무 버섯이 나오기 전에 능이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오는 게 뽕나무 버섯 부치고 능이가 한참 지금 나올 때에는 뽕나무 버섯이 나오겠습니다. 맛은 똑같고 먹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와, 대문송입니다, 대문송이. 와, 어우, 와, 기가 막힙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 손바닥이 더 큽니다. 와, 물병하고 물병.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일대에서, 예, 대물, 송이 나무 알았지만, 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아,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대물이네. 와, 1타입이, 1타입이. 아, 좋습니다. 굿입니다. 와, 엄청 큽니다.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와, 와, 대문송입니다, 대문송. 여기도 하나만 채취하고요. 땅이, 아, 이 밑에. 아우, 송이 밑에 또 하나 있네. 아, 이거 못 볼 뻔했습니다. 아이고, 아유, 이 밑에 하나 있네. 아우, 이거 먼저 채취하겠네. 아우, 아, 이거 하나 있고요. 이때. 이건 부엽토가 좋아가지고, 아, 쉽게 뽑히네요. 와, 예, 복구시켜주고, 한 대 모아보겠습니다. 어우,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거. 와, 좋습니다. 어우, 이야, 와, 어떻게 두 개가 크기가 똑같습니다. 아, 왕송이, 왕송이. 왕대문송이. 와, 대박인데, 대박. 굿입니다, 굿. 와, 무게도, 아우, 솔창이 나갑니다. 아, 이놈은, 그 큰 놈 때문에, 예, 옆에서 그 크지도 못하고, 이 벌레 먹은 자국이 있고. 와, 대박인데, 대박. 또 일대를, 예, 수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뽕나무숲입니다, 뽕나무숲. 아, 이제 이것만 채취하고, 예,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예, 담겠습니다. 아, 오늘, 예, 왕대물, 왕송이, 예, 손맛본거로, 짬산행, 예, 대박을 쳤습니다. 예,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